잘 맞습니다. 딱 떨어지게. 누구하고? 애인. 하빈은 아주 참잘 들었어요. 이 양반, 집안에 애가 몇이에요? 아들이 32살에 고등학교 선생이라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 하나예요? 마누라를 미용원한다 가는 것 같더라고. 제가 팩트 알려드리는데요. 올해요. 관제듭니다. 누구? 네. 네. 마이크 만지지 마세요. 관제듭니다. 망신수 뻗칠 거예요. 조심하셔야죠. 너무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누가? 서로가요. 아니요, 나 그런 거는. 그런 줄 알면 그런 줄 아세요. 뭐가 아니긴 뭐가 약간 아니야. 금전 문제 때문에. 그렇든 어쨌든. 얽히고 설켜가지고 이거 헤어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 망신수 뻗치니까. 그리고 내가 점상에 앉아있을 때는요, 이모님. 내가 나이가 본인보다 적더라도 할머니가 공수를 내리면 반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망신수 뻗쳐 있습니다. 그리고 구설 들 거고, 분명히 이 여자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으면 얼른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궁합이 너무 좋거나, 사주가 잘 맞거나, 이러면 100% 사고가 나죠. 근데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만나고 그러고 그러는 게 그리고 뭐 때문에 여기에 오셔가지고, 애교를 떠시는지를 모르겠는데, 홍시대주도 볼까? 남편도 있는 양반이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보러 오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조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신랑하고도 떨어져 가 떨어져 있든 붙어 있든 있어.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는 양반들이 이러는 일들을 벌리는 것 자체가 아니, 난 우연찮게 돈이 연결이 돼가지고. 우연치 않았든, 필연이든, 우연이든, 인연이든, 그런 건 떠나야지. 망신수부터 막으세요. 관제 들면요, 어떻게 하실래요? 자손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딸내미 잘났는데, 잘나가지고 엄마 망신수 뻗치면 쫓겨나요. 아니, 나는 금전에 혹시 돈이 연결돼서 돈을 좀 어떻게 받을, 그거는 뭐, 이게 받으려고 혹시나 돈이 빨리 연기가 안 받아져가지고, 이제 그거는 뭐, 만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은. 관제 물려 있습니다. 내가 고발한다, 가지. 그럼 이 사람이 나를 되게 좋아한다고요? 이해 못 하세요? 관제는요, 이집 마누라가 합니다. 관제수, 망신수 다 뻗쳐갖고 있어요. 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개나게 생겼어. 알았어요? 그리고 65시면이죠. 예? 그철 드실 때 됐는데, 우연이든 필연이든 악연이든, 어? 인연이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싸그리 다 정리하고 돈을 날리든지, 예? 이렇게 안 하면 자식들한테 무사들어요. 개망신이에요. 개망신. 그게 먼저입니다. 이 지금 사주에. 올해 이 해운다년 24년도에 급발진으로 일어날 나온 상황. 돈이 얽혀 있었다고 상관이 안 된답니까?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상관이 안 된답니까? 밥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상관이 안 된답니까? 되려면 되는 여자야, 이 여자가. 이 여자가 보통 얘기 아니라고. 순진빵 해가지고, 어? 소녀 감성으로 그거 뭐 하겠다고, 그러고 있다가 뒤통수 맞을 거예요? 철좀 드셔. 아니, 연락만 하지, 돈 때문에. 안 만난 지는 개개월이 됐어요. 안 만나요. 서로 돈 때문에 돈 언제 된다, 그거지. 그 위에는 근데 전혀. 왜안 주고, 왜 계속 이렇게, 어? 카톡질하고, 아, 이게 문자질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요, 돈 언제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지. 딴 거는 전혀 없어. 그러니까 약조를 커피숍.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돈을 언제까지 준다? 그거지. 그 위에는 뭐밥 먹고 만나고 그러는 거. 약간 이야기 이해 못 하세요? 주고받았다며. 문자를 주고받는다며.
아니 돈 주고받는 이유가 돈 때문이라며. 네.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빌렸다. 네. 이모한테 빌렸다. 네. 그러면 언제까지 주마 약조를 했을 거 아니야. 안 줘서 그래 이제 약속을 하고 그것만 하지 그 외에는 만나고 뭐 그런 거 없어. 그러면은 약조를 어겼어. 그러면 당당하며 마누라한테 쫓아가. 네 신랑이 나한테 돈 빌렸다고. 돈 말고는 나 아무 상이 아니라고. 네. 차라리 그렇게 하시죠 왜. 그게 빠르지 않아요? 마누라 미용실도 하겠다. 내 미용실은 어? 어딘지 잘 몰라. 그럼 물어봐요. 아니면 경찰서 가서 고소라든가.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고소하세요 그러면. 한다고 그랬어. 이거 모양새 진짜 나쁘거든요.